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이정환입니다. 그 안달루스가 이번에 아마 지중해 지역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연구 지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원장님께서 안달루스가 중요하니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안달루스에서 동서 고전 문학 이런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제는 제가 2000년대죠. 2000년대 2004년부터 2009년까지가 그때 이제 그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품들을 이제 그 부처 설화와 그다음에 칼라 딤나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세 작품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이되고 전달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특히 부처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학계에도 좀 신선한 많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발표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한 10년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됐었고 저도 다시 정리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역시 또 이게 앞으로 그 어떤 문명의 어떤 전달이나 변이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시 그 마지막 지점이 거의 뭐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서 안달루스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여러 뭐 중에서도 그냥 안달루스에서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뭐 사실 만나게 돼서 요 동서 고전 문학이 무슨 뭐 스페인 문학이 아랍에 영향을 줬다라든가 이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랍 문학이라든가 이런 문학이 결국은 이제 스페인에서 만나서 나중에 스페인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변형시킨 건데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스페인 쪽에서도 그 아랍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새로운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미지은해도 한번 들으시고 뭐 굉장히 또 이 안달루스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설화입니다. 부처설화. 그래서 부처설화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얘기죠. 부처님 얘기. 부처님이 어떻게 나시고 또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고 하는 요게 이제 부처설화입니다. 부처설화고 그 부처설화가 큰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너무나 크니까 그 중에서 사문주관 그 네 개의 문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부처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해탈을 하는 뭐 정진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은 이제 그 인도 이야기는 부처설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아랍에 가서는 어떻게 변이가 됐고 또 스페인에 가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문제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일단 부처설화의 사문주관 가지고 한번 먼저 발표를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로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문헌 속에 이제 사문주관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좀 발표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일단은 그 PPT 자료는 간단간단히 제목만 넣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주로 알겠는데 126쪽에 이제 부처설화의 사문주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설화가 인도에서 형성이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126쪽의 밑에 쪽에 보면 불교 문헌에 나타난 사문주관 그래서 사문주관이 뭔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강 밑에 보면은 인도의 왕자로 축복과 기대 속에 태어나 왕궁의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을 겪지 못했던 왕자 시달타죠. 시달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되겠죠. 동서남북의 네 문을 통해서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왕궁에만 갇혀 있다가 밖에 나가게 돼요. 나갔다가 이제 늙고 병들고 또 이제 시체도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진실을 갈망하며 이제 방황하다가 비구를 만나게 되고 비구를 통해서 이 삶이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돼서 결국은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사문주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 부처 설화에서 부처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주간 전에 부처님은 바깥 세상을 못 봤죠. 왕국에서 아주 즐겁게 아주 저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을 나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맨 처음에 동쪽 문으로 일단 나갔어요. 동쪽 문으로 밖으로 나가봤더니 노인을 만나게 돼요. 노인을.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노인을 못 봤는데 동쪽 문으로 나가니까 노인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늙음이죠. 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늙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나이가 저렇게 늙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다가 깨우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늙어지는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갈 때는 남쪽 문으로 나갑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더니 남쪽 문에는 병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병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너무나 그냥 안타까운 병자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은 이렇게 병도 들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문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서쪽 문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병도 들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북쪽 문으로 한번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네 개 문이죠. 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새롭게 바라봤다. 그래서 유관 이렇게 보는데 넷째 문을 나갔더니 북쪽 문을 나갔더니 이번에 이제 비구를 만나게 됐어요. 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뭘 보냐면 비구를 통해서 도를 보죠. 인간이 살아가는 도를 보게 되고 여기서 이걸 깨우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출가를 해서 결국 이제 부처님이 되는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유로까지 전달되느냐 실제적으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전달됐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구르지아라든가 뭐 등등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라틴이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아랍어와 그 다음에 스페인어 요 판본 중심으로 볼게요. 이제 아랍으로 요 사문주관이 잘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아랍에서도 이 사문주관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이 뭐냐면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부처 이게 아니고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사문주관이라는 에피소드를 거기다 담게 되죠. 그 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늙고 병들고 죽고 이제 뭐 비구를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나고 다 좋은데 아랍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 철학자나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처 설화가 각 어록거리나 지역으로 오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건데 아랍어 판본은 이 왕자가 나갔더니 누구를 보냐면 병자와 맹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병자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는 똑같은 병자인데 맹인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왜 맹인이 특이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랍 쪽에서는 이 맹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픈 것과 눈이 먼 것 이걸 보면서 이제 인간의 그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을 보게 되죠. 노인도 마찬가지로 늙음이니까 그걸 통해서 죽음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구가 나타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걸 줘야 되는데 아랍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슬람적 전통하고 깊숙이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까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스페인어 판본입니다. 이 판본에는 책 제목을 바르람과 조사팟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사문주관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 병자는 병자인데 이번엔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막 제가 봤을 때 바르람과 조사팟이 쓰였을 그 시대에 아마도 스페인 쪽에서는 이 문둥병이 굉장히 큰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병자 아픈 사람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인 상황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노인돼서 늙고 죽는 거 이건 똑같은 에피소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비구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수양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해탈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결국은 보면은 아랍 쪽으로 왔을 때 이미 비구라는 그런 돌을 깨우친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전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부처사라가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갔으면은 어쩌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거쳐가면서 달라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도 결국은 그 아랍에서도 스스로 깨우쳐서 우리를 말하면 뭐 이제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막 넘어가네요. 정말로. 예. 이것만 만지면 넘어가는데? 네.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약간 제가 톤이 크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아랍으로 넘어가서 블라로와 부다사프 또는 바르란과 조사팟으로 변하면서도 이 삼문주관의 기존 틀을 유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사라가 이렇게 유럽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는 성인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인열전 해서 이제 그 아주 성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128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 책 빌라와르와 부다사프에 나와 있는 책인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0쪽에는 스페인 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 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르란과 조사파 즉 부처설화가 왜 유럽 중세 문학에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이 단순히 지금 스페인어나 아랍어로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뭐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독어, 러시아 거의 대부분 유럽어가 다 번역이 돼 있다고 성인열전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역추적을 시작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부처설화다라고 이렇게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이후 아주 유럽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바로 바르란과 조사팟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한번 이제 부처설화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달됐냐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제 부처설화는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가장 인도에서 가까운 게 마니교 판본으로 넘어갑니다. 마니교 판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랍어 판본으로 넘어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빌라와라 부닥사프라는 그렇게 이제 나왔다가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여러 아랍어 판본으로 나눠집니다. 여러 아랍 판본으로 나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어 판본에서 그르지아 판본과 히브리 판본도 나가는데 그르지아 쪽으로 넘어가서 그르지아에서 다시 그리스 판본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그리스 판본에서 요번에는 쭉 갈라져서 라틴어라든가 아르메니아든가 뭐 통속 라틴어라든가 프랑스 이렇게 쭉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 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판본에서 결국은 쭉쭉쭉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판본으로 다 넘어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라틴어 판본이 되겠죠. 중세에서 라틴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강 넘어가는데 요 그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마니교를 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요게 지중해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결국은 스페인까지 넘어오는 건데 물론 요 코스가 즉 인도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코스를 통해 스페인까지 유럽으로 많이 전달돼요. 물론 또 이 코스 말고도 이까지는 잘 오다가 아랍에서 많이 나눠지죠. 그래서 나눠져서 요 바르란과 조사팟 같은 경우 부처설화는 이 코스였는데 다른 코스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북부아프리카로 해서 넘어가서 스페인 이렇게도 가고 아니면 이제 시프러스를 거쳐서 이렇게도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부처설화 같은 경우는 요 코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데 직접 코스 즉 위에 지금 지중해 북부쪽 코스를 통하지 않고 남쪽 코스를 통해서 내려가면은 아랍에서 바로 직거래가 되는 거죠. 스페인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안달루스 지역이 이 안달루스를 통해서 넘어가는 요게 바로 직 코스가 됩니다. 요런 코스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처설화도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스페인에서 마지막 정적으로 만난다. 그런데 그 만났을 때에 사실 스페인어 판부를 들춰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더라. 기본적인 에피소드는 그대로 가져왔더라.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천일 나와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제가 너무 발표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예쁜 이제 여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천 하룻밤의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교가 스페인하고 아랍의 천일 야화를 비교 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져가는데 유럽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져갈 때 주로 자기네가 재밌는 것, 외설적인 것, 통속적인 것 이런 걸 가져가서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막 각색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페인으로 넘어간 것은 안달루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색을 별로 못해요. 그냥 있는 게 그대로 대부분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이야기를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라비안 나이트가 전체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 아라비안 나이트는 다 단편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제 앙뚜안 갈랑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다 집대성 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넘어오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거꾸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고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 단편들이 모아진 것들이 바로 안달루스로 넘어가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랍의 578번째 반부터 606번째 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요거를 제목을 여인의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으로 스페인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나중에는 샌데바르라는 책으로 독립된 책으로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져가서 만든 것이 샌데바르가 되는데 이 샌데바르는 아라비안 나이트 전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78번째 반부터 606번째 반까지 이야기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33쪽에 판본 서문을 비교한대요. 판본이라는 얘기는 그 뭐랄까요? 아라비안 나이트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578에서 606번째 밤 이야기인데 요거는 아랍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어떻게 제목이 달려있냐면 왕과 그의 왕자와 시척과 일곱 대신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스페인으로 하면 샌데바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서문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이제 그 신디바드가 등장하죠. 중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디바드를 이렇게 운명을 보니까 언제부터 이제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입을 열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을 안 열고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목숨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이렇게 왕자를 갖다 놨는데 왕의 이제 후첩 중에 한 첩이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막 꼬시죠. 이 남자를 하여금 왕자를. 근데 왕자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왕자를 모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자들이 일곱 현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절대 그러니까 참아라 하다가 나중에 왕이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는 건데 요게 샌드바르로 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34쪽 맨 밑에 한번 패러그래프 볼까요? 천일 야호와 샌드바르의 서문은 양적이나 내용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공간이 각각 중국과 후대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천일 야호와에는 왕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나 샌드바르에는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천일 야호와에서는 7명의 대신이 등장하지만 샌드바르에는 센트베트를 제외한 4명의 현자가 이름 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샌드베르에서는 샌트베드와 다른 현자들의 논쟁이 천일 야호보다 조금 더 극적이고 치열하게 뭐 전개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의 약간의 논쟁의 차이일 뿐이지 전체적인 그 이야기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른 쪽이 아닌 직수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안달루스는 직수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 예를 들어 이게 그 직수입이 아니고 요 단편조차도 아까 코스대로 부처사람 코스대로 갔으면은 이 스페인어에서는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건데 거의 그대로 갔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 135쪽에 나와 있는
가자 장수와 그 아내와 앵무새 이야기. 요것도 이제 이제 그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앵무새가 이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죠. 다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하루는 집을 나가면서 앵무새한테 자 부인을 잘 감시하라 그랬더니 앵무새가 참 열심히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나쁜 짓을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와서 부인이 뭐 했니 그러니까 막 일러주죠. 일러줘서 이제 이 주인이 알게 되니까 이제 부인을 이제 막 이제 구박을 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인이 이거 불면 시녀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고 시녀를 좁아갔는데 추궁을 했는데 이제 시녀가 그게 아니고 앵무새가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앵무새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그래 내가 맘대로 이렇게 이제 뭐 바람을 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을 짜서 맷돌도 갈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막 비가 온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시 갔다 와서 앵무새한테 물으니까 아 그날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 오고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앵무새가 문제가 있다 이거.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성의 관계, 여성의 속임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저쪽에 그 스페인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왕들에 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샌드베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 뭐 이게 왕비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 왕한테 충고를 하는 거죠. 왕한테 충고를 해서 여성을 너무 믿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참 옛날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해놓은 건데 안 넘어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문 비교 여기 이제 과장수와 그 아내와 앵무새 이야기 여기서 보면은 약간의 그 뭐 거울을 번쩍번쩍해서 번개불을 내는 거 요런 게 약간 달라요. 샌드바레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136쪽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야기에 나오는 세 종류는 천일야 샌드바 모두 앵무새인데 근데 이제 남편의 부재 기간이 있는데 천일야에서는 하룻밤 그러나 샌드바레에서는 하룻밤이라고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부정을 하게 되는 상대방으로 천일야와에서는 애인으로 샌드바레에서는 남편의 친구. 그러니까 아마 이 아랍 세계에서는 애인이 아마 좀 다른 사람인 모양인데 이 스페인에서는 주로 자기 친구가 애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너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 남편의 뭐 뭐를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아마 반영을 했을 건데 그 시대상이 확실히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부정을 알게 남편의 반은 천일라에서는 무지하게 심하게 때려요. 그러나 샌드바라에서는 내가 너의 방에 이제 딱 더 이상 안 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것도 뭔가 좀 다르죠. 그죠? 그 아랍도 많이 팬던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가 좀 있네. 좀.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를 속이는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을 제외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6번 보면 계략을 꾸며 행하는 데서 천일야와는 부인과 애인과 하녀가 모두 참여를 하는데 샌드바레스는 부인 혼자 일을 꾸미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내의 계략에 속은 남편이 새를 죽이고 난 이후의 가정에 대해 천일야와는 친구들의 충고로 결국 아내의 계략을 알아채고는 앵무새를 죽이게 된 것을 후회한다. 결국은 이제 그 아내의 계략을 알고 앵무새를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반면에 샌드바레에서는 부인과 잘 화해해서 다시 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차이가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편을 속인 아내의 개교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을 탐내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부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부인이 안 넘어오니까 노파를 이제 이렇게 시켜서 이제 노파한테 돈 주고 시키는 거죠. 그 노파가 이제 그 부인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가 옛날에 뭐 그 이제 개를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이 개가 무슨 개냐면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막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좀 나의 사랑을 받아줘라 하는데 안 받아줘서 나중에 남자가 상사병 걸려 죽었는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마술을 걸어서 개가 됐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받아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여자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받아줘야 되겠다. 이래서 어느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노파가 자기한테 돈 준 남자한테 가서 찾았어 그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없는 거야 그때 마침. 근데 더 멋진 남자가 있어. 그 남자를 데리고 집에 데려왔어요. 이 소개시켜준다고.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 남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남자를 남편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 게 요 이야기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샌드베레스도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40쪽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일야화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작품이니까 근데 요거 샌데바르는 왕한테 충원을 하는 거니까 이게 결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하려면 극적이고 하여튼 뭔가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서민이라면 이쪽은 뭔가 왕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나중에 주게 되는 게 요게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부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권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루트를 어떤 루트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지중해의 북쪽 루트 즉 지금의 유럽 쪽 루트로 가면은 변화무쌍하게 많은 문화권을 거치게 되니까 더 변화무쌍하게 변해가지만 남쪽으로 오면은 아랍에서 바로 넘어가니까 직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 문학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러면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이나 많은 학문들이 결국은 안달루스에 모여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뭐 단순하게 문학 작품으로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